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과 경보가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에도 폭염은 이어집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9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로 변경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체감온도도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 출근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무더위 속 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조선시대 군사행정기능을 담당했던 경주읍성을 오는 2030년까지 복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동성벽을 복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 동북성벽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읍성이 복원되면 도심 정비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제96구로 지정된 경주시 북부동에 있는 경주읍성입니다. 고려부터 조선까지 축조됐고 군사 행정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경주읍성 복원을 시작해 동성벽 324m를 복원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동북성벽 215m 구간에 대해 추가 복원에 나섰습니다. 계림초등학교 인근 고철 야적장을 철거하면서 작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성벽 길이가 약 2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6.7m 정도 되고요. 그 위에 여장을 쌓는데 부속 설비로 그 방어시설인 치성이 네 군데를 쌓게 됩니다. 경주시는 하반기에 계림초 북편에서 명사마을 봉황로 입구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합니다. 효율적인 성벽 복원을 위해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도 함께 추진합니다. 역사 장소로서의 고려부터 조선 현대까지 이루어지는 역사성의 기억들, 그걸 다시 복원하는 그 작업들을 이뤄내서 도심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경주시는 동북성벽 복원 이후 오는 2030년까지 경주읍성 1.1km 구간에 대해 복원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틀 이상 진행된 지역 축제가 늘었지만 지역 주민 참가율과 외부 방문객 소비액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지역 축제 현황에 따르면 대구 축제는 올해 33개로 5년 전보다 32% 늘었고 경북은 올해 86개로 26% 늘었습니다. 그러다 지역 주민 지역 축제 참가율은 대구가 지난해 35%로 2019년보다 2.2%포인트 감소했고 경북은 지난해 31.8%로 12.5%포인트 줄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인당 관광 소비액도 대구는 7.8% 감소했고 경북은 47.9%나 줄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출산 후 휴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경상북도가 정책 사각지대 놓였던 소상공인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둘째를 출산한 유지인 씨. 저는 27개월 된 남자아이와 4개월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분유 냄새 폴폴 나는 아기와의 시간. 먹이고 재우는 틈틈이 집안일까지 하다 보면 첫째 하원 시간이 순식간에 돌아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 밤 10시까지는 오롯이 혼자서 두 아이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육아에 전념하고 있지만 지인 씨는 7년차 파티시에입니다. 문경 중앙시장 청년몰에 자리한 쌀 전문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는데 출산을 앞두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첫째 출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육아가 1등이긴 하지만 언젠간 돌아갈 저의 자리이기도 하고 꿈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부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 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돼 사용자격인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출산 후 아기를 보육기관에 맡기기 전까진 휴업이나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프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쉬니까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월세, 보험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경북 지역 출산 소상공인들이 일터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육아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다음 달부터 대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한 도내 소상공인은 본인 혹은 배우자 출산 후 6개월간 한 달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업 시행 첫해 경북도와 시군이 120억 원을 투입해 출산 소상공인 1,000가구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그동안 좀 전무했는데 소상공인의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정책 대상에서 소외돼 있던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경북에서 첫발을 떼면서 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 신활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촌 마을에 무선통신과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 범죄 예방과 태풍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역을 활용한 수제 맥주, 해녀 체험 상품 등을 개발해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신활력 거점 조성 사업에는 구룡포 구평항과 청하 이가리항, 호미곶 강사 1, 2항이 선정됐으며 이들 마을에는 4년간 3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청도군이 세금으로 800명에 달하는 모든 직원을 해외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다수가 청도군 유권자인데 모두를 해외 연수 보내는 게 기부 행위 아니냐며 청도군수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북 선관위에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청도군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부터 2년 동안 800명가량 모든 공무원을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줍니다. 한 명에 100만 원씩 합치면 8억 원이 듭니다. 국제화협이라는 항목으로 올해만 7억 7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군 자체 예산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일본의 또 뭐 좋은 점 이런 점을 보고 오면은 서서히 우리가 보는 높이만큼의 또 생각이 안 높아지겠나. 청도 군민들 사이엔 다녀와서 좋은 정책으로 결과를 내면 된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고 혈세로 해외여행을 하면 안 된다는 따가운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00명에게 제공된 100만 원씩의 연수 비용은 기부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하수 청도 군수에 대한 고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청도 군민인 이모 씨는 일부 공무원을 시상하거나 특수목적의 연수가 아닌 전 공무원 연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상당수가 청도 군민인 만큼 다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은연히 주소가 얘기가 돼 있으면은 다 지금 유권자들입니다. 그 유권자들이라서 그게 이제 수혜를 입으니까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나. 청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저쪽이 온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뭐 크게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기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항목도 많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청도군에는 통상적인 여비를 규정하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있지만
전 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청도군이 집행한 국제화 여비는 청도군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선관위가 이것을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로 볼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에 거금을 들이면서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 청도군이 급기야 선거법 위반 논란에까지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2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통합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와 관할구역, 광역기초단체의 관계, 소방본부 소재지,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 핵심 쟁점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회의 결과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8월 말까지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대구와 경북이 합의안을 마련해 건의해야만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 경북에서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일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안성환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해외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올해는 총 2기로 나뉘어 6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 간사이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디 짝꿍의 여행 첫 일정은 나라입니다. 나라는 사슴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199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동대사와 사슴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요. 사슴이랑 그 부처님 털이 뭔가 좀 터치하고 뭔가 좀 기분 뭔가 좀 이상한데 좀 좋았어요. 둘째 날의 첫 목적지는 교토를 대표하는 관광지 바로 청수사입니다. 청수사는 139개의 나무 기둥 위에 세워진 사찰로 일본 국법 상종의 대본산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경험에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혜연이와 저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에게 희생당한 조선인의 귀와 코가 묻힌 기무덤에서 우리나라의 아픈 옛 역사를 둘러본 뒤 다음 목적지인 금각사로 향했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민경이가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좋았고 오늘 와서 보니까 민경이가 정말 어른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고대하던 곳 바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세계적인 테마파크인데요. 총 9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왔는데 타야죠. 타는 거 빼고 일단 사진을 네,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많이 찍은 거예요. 단디 짝꿍과 함께 보낸 4일간의 단디 여행, 특별하고 의미 있는 여정을 통해 사제지간에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안성환입니다. 포항슬러스가 지난 24일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28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에 1대2로 패하며 4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구 카이오와 황재원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끌려가던 포항은 후반 26분 백성동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남은 시간 추가 골 사냥에 실패하며 결국 대구에게 경기를 내줬습니다. 리그 4연패에 늪에 빠지며 6위로 주저앉은 포항은 이제 상위 스플릿 자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박탈 감독이 중심을 잡고 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한전 KPS, 초록 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울진 지역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울진군 자립지원 청년들에게 자립도전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취업 지원 멘토링을 통해 공기업 취업 노하우와 자기소개서 쓰기, 멘토 멘티 매칭 등의 활동도 펼쳐집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 사흘간 포항 울릉 연안 여객선 6척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에서는 여객선 설비관리와 수화물 고정상태,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확인된 결함은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3월 위촉한 국민안전감독관도 현장점검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서 여객선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78개 시군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장 단위인 가로, 세로 30m 구역에 대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86%에 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는 회원 가입한 농민에게만 정보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내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 농업재해 피해를 10% 줄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주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라스토리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공모 내용은 신라를 주제로 공연이나 영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경주시는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작품을 신라문화제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홍콩에서 현지 수입 바이오사를 초청해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처음 열린 한우 세미나는 현지 8개 수입 바이오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한우 해체쇼와 요리 시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에도 폭염은 이어집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9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로 변경됐긴 하지만 여전히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체감온도도 33도에서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끼어 아침 출근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고요.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경북은 좋음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m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5도, 김천은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3도, 김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 문경은 24도로 출발해 낮에는 안동 33도, 문경 31도로 덥겠습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31도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도 무더위 속 빗도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번 주 점차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